첫 번째 핫쌈 소식의 주인공은 바로 신지혜 씨입니다. 90년생 페미니스트 신지혜 씨를 국민의힘이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와 치열하게 논쟁한 바 있고 국민의힘 내에서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재 영입 현장 살펴보시죠. 지금 이 대선이 양아치와 조폭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 선거 아니냐. 직접 만나 뵈니까 조폭 같지 않으시더라고요. 정책이나 아니면 방향성의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고 더 다른 이야기도 듣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또 다른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성을 살해하고 그것을 심신미약이라고 이야기한 변호했었던 후보이고 그들이 다시 한번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조국 후보든 안희정, 박원순 그리고 위성정당 사태까지 진보로서 지켜야 될 가치들을 배신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신지혜 씨 영입에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 신지혜가 왔다 어떻게 보시냐? 잡탕밥도 찾는 사람입니다. 잡탕밥. 하태경 의원, 젠더 갈등 격화시키는 페미니스트, 젠더 갈등 가볍게 보는 윤석열 선대위의 시선이 우려스럽다. 공식적인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준석 대표와 신지혜 씨는 이 젠더 갈등을 두고서 논쟁을 해왔던 사이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한길 대표님의 의사를 존중하겠다. 다만 그 이수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당의 기본적인 방침에 위배되는 발언을 할 시에는 제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 당에 참여해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일조하겠다면은 그 마음은 저는 선의는 의심할 생각이 없고 제가 이 대표님과 굉장히 많이 토론하고 당선에서도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대화가 안 통하는 분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밥을 한 끼 좀 하자고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자, 물론 뭐 정체성 논란도 일고 있고 또 하나의 어떤 논란은 이 인재 영입이 굉장히 비밀스러웠다. 선대위 내부에서 공유가 안 됐다라는 일각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 논의가 없었다라는 건데요.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신지혜 씨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사전 논의 없었으면 조직적 결정과 무관한 일이다. 지금 밖에서 일단 보는 시각이에요. 정의당, 여성들 배신감, 안타깝다. 기괴한 변절, 정의당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영수 의원님, 네. 이게 김한길 위원장이 있는 새시대위원회에서 뭐 공보나 아니면은 선대위의 다른 기관들, 특히 이준석 대표에게 사전 조율 없었다라는 문제제기도 있던데 자, 사실이 뭡니까? 이거는 이제 후보 직속위원회, 새시대위원회에서 이제 영입 작업을 한 겁니다. 사실 아직 입당을 한 것은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께서 뭐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시던데 우리 당이 가장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고 선거를 뭐 크게 이겼고 했었을 때는 우리 당의 스펙트럼이 가장 클 때였습니다. 그렇군요. 똑같은 생각만 아주 공고하게 자기들끼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소수 집단은 국민적 동의를 크게 인기를 넓이 구가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생각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견해를 이제 내고 그런 것들이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정상적이고 아주 그런 생각으로 중도적인 생각으로 정책으로 마련될 때 국민적 지지가 뒤따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지혜 씨 영입을 통해서 우리 당이 우리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전해진다면 정말 노력하는구나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차원에서 환영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변화와 혁신의 노력은 계속될 겁니다. 예.